비겐인데요. 1분 동안 여기에서 세 글자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도 되고, 세로로도 되고, 가로로도 되고, 네, 세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준비해 보실게요. 세 글자를 얼른 찾아서 댓글창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네. 네, 모레스 갑니다. 선생님이세요? 아, 이거 말고, 네. 여기에서, 네. 숨은 단어 찾기. 단어를, 네. 명사, 단어를, 필기를 찾아보세요. 네.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네. 1분 동안, 네. 3개, 제시어를 3개를 넣어놨어요. 30분, 37. 찾아보신대요. 가로로도 보시고, 대각선으로도 보시고, 세로로도 보시고, 진흥원 하나 네. 들어갔다. 진흥원. 그다음에 네. 우표, 사진, 사표, 사진. 응.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망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분 동안 찾도록 아니면 뭐 시간 타이머를 조절을 해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진흥원 강사진. 네. 네. 강사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네, 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료는 드리지 않았고요. 자료는 이제 끝나고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이렇게 세로로 진흥원이 들어 있고요. 네, 여기 강사. 대각선으로, 네, 세로로 강사가 들어 있고, 가로로 우리가 들어 이거 들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표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단어를 넣으시면 되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실까요? 네,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앞전에는 아직 한 명도 세 글을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앵무새, 앵무새, 네, 적어주세요. 네, 세 개.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앵무새가 있죠. 네, 라면, 옵션, 라면, 라면. 옵션, 라면, 옵션? 옵션. 그러네. 3개가 아니라 4개가 들어있군요. 네, 원장님 라면 좋습니다. 옵션도 아닙니까? 맞고요. 라면은 네, 아닙니까?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앵무새 이렇게 있고, 라면 라면, 있고, 답사 답사. 있고, 네, 옵션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근데 제가 옵션의 체크를 안 했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한번 찾아보고요. 한 문제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다고요. 네,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우유 우우 아니에요? 대각선, 우리 가로, 아 세로. 가로는 네. 아니에요. 가로는 아니에요. 가로 맞아요. 가로, 대각선, 우리 세로. 네, 밑에서 위로는 아니고. 네, 네. 우리. 이거는 지사. 네. 아니에요. 네. 세 개를 또로로로록 찾아주시면 예, 또르르 듣겠습니다. 지사, 진공 우리, 사치. 사치, 이건 거꾸로 사치는 아니에요. 사치는 거꾸로 역으로 되니까, 글씨가. 네, 가로. 네. 와우, 네, 복수 우리 공익사 선생님, 발도 을지문덕을 찾아주셨네요. 네, 보실까요? 발도 네, 이렇게 하면, 호각 호각 을지문덕, 우리, 네, 호각 사치. 호각 호각 네, 일단 치사하다 할 때, 네, 치사 치사도 아 있고,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발수 발 식으로 글자 만들면 발수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